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1살 매력둥이 배우 윤사라입니다. 오늘의 룩캐팅은 이거든요. 아이콘의 구준애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손은 희고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것 같은 손? 반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몬스타엑스 민혁이나 그 여리여리한 얼굴에 핏줄이 있으므로 약간 오 섹시가 강조되는 긴 손을 좋아합니다. 완전 섹시하지 않아요? 어디 잡고 계신 건지 못지. 저는 3번. 이게 좀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저 4번이 좀 끌려요. 너무 하얗고 반지 낀 게 너무 귀여워서. 아 대박. 너무 잘. 핑크맘님. 오. 저는 하얗고 큰 손을 가진 핑크남입니다. 어떻게 벌써 찾은 것 같아요? 브라운남님. 오, 잘하라. 되게 도도하게 내려놓는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핏줄을 가진 브라운남이라고 합니다. 네일아트 받으면 예쁠 것 같은 옐로우남님. 오, 타투 좋은데요? 타투가 있고 수줍음이 많은 옐로우남입니다. 반전 내려?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민트남님! 귀엽다. 밀당을. 손은 조금 차지만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줄 여자를 만나러 온 민트남입니다. 멘트가 아주 달달해요. 손이 조금 까마신 편이어서 운동 좋아하실 것 같고 손톱이 되게 깔끔하세요. 그래서 섬세해서 여자친구를 배려 잘해줄 것 같고 맞나봐요. 묵직한 손 이런 느낌이 첫인상은 거친 느낌? 옷도 되게 자유분방하게 입으실 것 같은? 단정한 룩을 또 좋아합니다. 오히려 단정한데 타투 있다. 저 더 좋아요.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궁금하네요. 손톱이 되게 가지런하세요. 남주혁 느낌이 날 것 같은 손이에요. 진짜 하얗시고 손끝이 되게 빨간데 트와일라이트에 나왔던 에드워드 컬렌 드라큘라 이미지. 마네킹. 저걸 잡으시는 건가요? 저는 머리 쓰담쓰담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동상 대신에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뒷목! 아. 손이 머리 사이로 이렇게 쓱 들어가서 귀 뒤를 싹 잡아야 돼요. 인정! 핑크남님! 이거 귀엽다. 세심한 느낌? 조심스럽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남님 보여주세요. 목을 따버리겠다. 뒷목을 자연스럽게 잡고 싶은데 이게 안 보이네요. 목을 돌리셨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뒷목에서 손가락의 모양이 예술이었습니다. 옐로우남님 매력을 보여주세요. 미용사신가? 마사지까지. 민트남님 나와주세요. 이거 백허그인가? 설레. 제가 로맨스 그런 환상이 있어서 백허그를 한번 해봤어요. 되게 로맨티스트이실 것 같아요. 되게 서정적이시다 마인드가. 맞아요. 하나, 둘, 셋. 핑크. 브라운.
손을 달달달 떠셨거든요.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분이 나오신다면 반전 매력의 이상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손이 정말 커요, 진짜로. 키도 크시고 뭔가 몸도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이. 상상의 나를 넘어갔나? 쓰다듬어 이거 쉽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 네. 동성 대신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저 실례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다 감싸세요, 한 손으로. 진짜 손 크시다는 걸 느꼈고, 섬세하시네요, 역시. 분모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넋이 나갔어. 정신 차려, 살아요. 살며시 들어와서 더 뭔가 쑥스러웠고요. 아, 멋있다. 다들 훌륭하시네요. 맞아요. 빨리 매칭해보고 싶네요. 손이 그렇게 막 하얗고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또 운전대 잡은 모습 보니까 민트일 것 같은데 뭔가? 민트남님이 아니실까 추측을 해봅니다. 맞나요? 맞나요? 아, 알 수가 없는 표정. 안 알려줄 거야. 얼굴이 되게 하얘세요. 그래서 맞아요. 이 하얀 손의 브라운 아니면 핑크가 아니실까? 저는 브라운이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이 묵직하고 타투 있는 손과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민트님은 핑크 운동화를 쥐고 있는 이 손? 이거 모델 포즈 아닌가? 손발을 이렇게 잡은 건가? 뭔가 그런 패션 모델 쪽도 모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실례하겠습니다. 손이 진짜 부드러우세요. 애기 손 같아요. 초콜릿 냄새 나요. 맛있겠다. 달달한 냄새 나요, 진짜로. 제가 과자를 먹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오, 엄지가 진짜 기세요. 진짜 너무 크고 손 진짜 예쁘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막 엄청 여리여리한 느낌이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묵직한 느낌은 아니세요. 말랑말랑. 그럼 저는 되게 손이 왜 제 손을 박력이 넘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장하신 느낌 살짝 드시고요. 다한증이 조금 있어요. 아, 진짜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바디로션 냄새? 안녕하세요. 이따가 핸드크림 정보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핑크, 옐로우. 민트. 준비하신 게 뭔가요? 손이 커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이런 거를. 와, 진짜 크시다. 제 손을 덮어주셨는데 제 손이 다 가려졌어요. 든든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번 이렇게요? 되시겠어요? 잠깐만요. 와, 이거 겁나 대왕인데요? 와,
이런 손을 처음 만져보니까 이상형이 진짜 손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핸드크림 발라드리려고 했어요. 아~ 생각보다 다정하셔. 사실 제 손이 확 낚아채질 줄 알았어요. 보여주신 박력 때문에. 근데 되게 다정하게 발라주시는 거 보고 반한 거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준비한 건 마사지예요. 아~ 마사지 진짜 좋아요, 저. 근데 안 시원한데요? 아플 것 같아가지고. 좀 아프게 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조금 약하셨던 것 같아요. 제 양손에 손금이 M자가 있어요. 억만장자 손금이라고 이렇게 어필을. 전 생명선이 깁니다. 저 코끼리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손 많아요. 코끼리? 네, 전 두 개 있습니다. 아 재밌어. 하나 둘 셋. 옐라움 옐라움. 뭔가 묵직해 보이지만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손길?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상형의 손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셔서 다른 사람의 손을 볼 겨를이 없었다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깍지 끼고 놀러 가요. 막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23살 강혜성이라고 합니다. 모델 같은 느낌이 드셔가지고. 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너무 빠져버렸나 봐요. 아 근데 너무 매력 있으시고. 다시 들어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확신의 브라운이었는데, 그죠? 그쵸,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모델 활동하고 있는 송이경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다 갑자기 튼 이유가 저고요. 스킨십을 하면서 좀 홀렸던 게 아닐까, 끌렸던 것 같고. 선택하신 분들이랑 잘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와, 너무 반전이에요. 어떡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오현우라고 합니다. 손깍지 낄까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크실 줄이야. 아, 보세요. 아, 보이시나요? 아, 저도 모르게. 롯데월드 같이 가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상하게라고 합니다. 어,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긴장하셨나봐요. 아, 네, 그러니까요. 어, 깍지를 낄까요? 핸드크림 쇼핑 가요. 좋아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다 사드릴게요. 좋아요. 데이트 때도 손 놓지 말고. 네, 네. 데이트 하는 걸로 하죠. 운동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하시나요? 전에 수영선수를 했었어요. 수영선수면 어깨 아닌가요? 어깨 진짜 넓은데. 그러니까요. 제 예상이 맞았군요. 네.